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부처님 성지를 도보 순례하고 있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이 현지 불자들의 신심 어린 축원 속에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에 입성했습니다. 중반을 향하고 있는 인도 만행결사는 순례단원들에겐 내 안의 불성을 마주보고 인도인들에겐 가슴 속 불성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를 동행 취재 중인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례 13일차 만에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에 도착한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 순례 초기 물집과 배앓이 등으로 60여 명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등 현지 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순례단의 힘이 된 것, 불자들의 응원이었습니다. 부다가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불가촉 천민마을 파르사의 한 사찰은 겉모습은 앙상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일일이 숨을 불어넣은 풍선과 꽃으로 알록달록 장엄됐고, 부다가야 입성 전날 들은 카파시아의 한 불자는 긴 행렬이 끝날 때까지 일일이 스님들의 발에 입을 맞추며 가는 길을 축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밝힌 등불 하나가 왕이 보시한 수만 개의 등불보다 밝았다는 빈자 1등의 일화가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재현됐습니다. 스리랑카, 사우스코리아, 자판, 차이나, 러시아, 스리랑카, 이सब 바르키, 인디아에서 부드 धर्म가 प्रचार हुआ और उनके हम लोग ये करते हैं कि हम लोग बुद्ध के अनुयायी हैं बुद्ध की धरती से आए हैं 한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상월결사의 인도 순례는 현지 주민, 불자들의 환호 속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지 순례가 버스로 이뤄지지만 상월결사 순례는 도보로 이뤄지는 만큼 인도의 불자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는 경험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당초 사부대중의 수행 정진을 위해 봉행된 저녁 예불은 현장에서 힌디어 통역을 제공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처님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함께 예불한 지극한 인연으로 이곳에서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분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순례단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지 불자들의 반세계 상월결사 순례단은 울보가 됐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유적화된 인도, 상월결사 순례단의 발길은 이들의 억눌러진 불성을 깨우면서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순례라는 어떤 계기가 필요했는데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어떤 계기가 없어서 이렇게 불성을 이 밑에다가 이렇게 누르고 있던 거를 이 순례라는 계기를 통해서 그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환심이 나서 저 여보가 좀 울보가 됐어요. 사르나트에서 300km를 도보로 이동한 순례단은 마침내 부다가야에 도착했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화엄사, 조계사 대중 등 한국에서 순례단을 맡기 위해 온 외호 대중은 부다가야 입구서부터 순례단을 꽃으로 축원했습니다. 부처님이 위없는 깨달음을 이룬 성도지 부다가야를 상징하는 마보디 대탑을 참배하고 보리수나무 아래서 108배를 올렸습니다. 고행 끝에 정자한 부처님이 무상 정등각을 이루고 무명을 물리친 그 자리에서 순례자들은 수행이 대중에 행복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승가의 스님들이 지금 현재 수행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한국 불교의 어떤 불자님들이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들 더 행복하시면 싶은 그런 바람이 크다고. 초전 법륜지에서 성도지까지 부처님의 걸음을 거슬러 오른 순례단의 길은 불교의 발상지 인도의 불심을 복원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인도 부다가야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